파키스탄 여행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르게 된 도시 이슬라마바드를 지나서 이번엔 현지인들조차도 쉽게 가기 어려운 북부 산악지대 칼라시로 향합니다. 10시간이 넘는 먼 길이죠. 파키스탄 북부로 목적지를 정했다면 그곳에 가는 과정만으로 이미 긴 여행이 시작된 셈입니다. 한참을 달리다 점심도 먹고 잠시 쉬어갈 겸 도로가에 있는 음식점에 들렀습니다. 조리실과 식당 등 공간이 따로 나누어 있는 모습이 규모는 작아도 우리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이슬람 국가답게 한편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하루에 다섯 번씩 무슬림들은 기도를 하는데요. 그 점심 나절에 기도 시간이 돼서 이 메카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아주 조그만 그 시골의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메카 방향으로 기도실이 마련돼 있어요. 좀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하루에 다섯 번이나 기도를 하시는 걸 보면은. 그럼 이제 오늘의 점심 메뉴를 골라볼까요? 사실 전 이 식당 들어서자마자 이걸 먹어보기로 결정했어요. 요리사 할아버지한테서 왠지 고수의 향기가 느껴졌거든요. 잡리 kebab hai na ye sardi mein log zyada pasand karte hain zyada khate hain sardi mein ye sardi ka cheez hai na 이 동네에서 겨울철에 주로 만들어 먹는다는 케밥인데요. 커다란 팬에 장작불로 그 자리에서 고기를 구워 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선 같이 먹을 둥글 넓적한 빵 차파티도 구워지고 있었어요. 화덕에서 노릇하게 갓 구워내면 정말 맛있죠. 한국에도 휴게소 맛집이 있어서 여행 갈 때 일부러 들렀다 가고 그러잖아요. 그 동네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 찾아 먹는 것도 여행의 큰 재미인 것 같아요. 배고팠는데 나왔어요. 난을 찢어서 여기는 그 수저 이런 것들을 안 줘요. 그냥 손으로 먹으면 되거든요. 빵 이렇게 찢어서 고기를 한 점 뜯어서 같이 매콤하고 맛있어요.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그냥 햄버거 먹는 것 같아요. 맛있다. 파키스탄 음식은 아직까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향신료가 듬뿍 들어서 이 특유의 향이 더 살아요. 여기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날 줄이야. 맛있어. 언제 다시 올진 몰라도 제 맛집 목록에 저장해놔야겠어요. 배불리 먹었으니 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아직 온 길보다 갈 길이 훨씬 많이 남았죠. 그런데 앞차에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고 신기한데 저분들은 한가롭게 저한테 눈인사까지 건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속도가 줄어든 잠깐 사이 뭔가를 건네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제자리로 뛰어갑니다. 앞차에서 뛰어내려와서 한 봉지를 다 주고 갔어요. 이렇게 인심이, 세상에 인심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줘요 저렇게. 와, 땡큐. 이 나라엔 착한 사람들만 사는 걸까요? 아님 제가 운이 좋은 걸까요? 귤이 아닌 한 알의 감동을 맛봅니다.
진짜 맛있어요. 너무 잘 구워서 딱 상큼해요. 스쳐갈 때마다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먼 길이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닿은 칼라시 계곡, 힌두쿠시 산맥에 자리한 칼라시 계곡은 파키스탄의 많은 소수민족 중 칼라시족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칼라시 계곡에 들었어도 칼라시 사람들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칼라시 마을까지는 아찔한 절벽 외길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양보조차 쉽지 않은 아슬아슬한 길이지만 불과 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길조차 없었다는데요. 마을이 있는 계곡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건 1970년대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이 길 너머에 살고 있는 칼라시족은 사나운 절벽 뒤편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다고 하죠. 정말 이런 곳에 커다란 마을이 있을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결국 칼라시의 비밀스러운 삶은 세상에 알려졌고 계곡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칼라시 계곡에서 가장 큰 골짜기 범브렛은 세상의 시간과 칼라시의 시간이 뒤엉켜 있는 신비로운 공간이 됐습니다. 여행자들은 미지와의 조우를 앞둔 마음가짐으로 여기에 짐을 부리고 그들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칼라시 마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마을 어귀엔 여행자를 위한 숙박업소와 편의시설들이 몇 곳 들어섰는데요. 겨울이라서인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더라고요.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허탕만 치다가 마을 주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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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Is there any hotel for stay? 이들 सारे होटल अभी बंद थे सर्दी की वजह से और एक होटल खुले हैं इधर. उधर जाएं आप. ठीक. ओ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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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इस तरह जाओ. थैंक यू. ओके. ओके. 한 군데 문을 연 곳이 있다고 해서 얼른 가봤는데요. Hello, Isbata. Isbata, Baya. Kale. Are you this hotel's manager? Yes, manager. Here. Oh. Okay. Can I yeah, stay yes. in the warm room? No sleeping. Oh, 이들 해 manager 이들 해. 아. 이들 사례 호텔 반 해. 아. 이들 eating 게 시스템 비에. Okay. 아, 아우 룸 되고. Okay. 다행히 머물 곳을 구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반겨주시더라고요. 칼라시 마을은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옆 풍경인데 마치 다른 행성처럼 생경합니다. 들어서자마자 집 앞에 나와 있던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이시바타 바바. 놀고 있던 아이들에게 인사를 청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부끄러워하면서도 손은 내미는 게 정말 귀엽죠. 외국인에게 관심이 집중된 것도 잠깐 아이들은 다시 하던 놀이에 열중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 아이들의 신고식인 걸까요?
대뜸 라켓을 건네더니 나무를 깎아 만든 공을 눈 위에 얹어줍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죠. 멋지게 보여줘서 아이들에게 점수 좀 따야겠다 싶었는데 가방 때문에 그래. 심기일전에서 다시 한번 어휴, 겨우 창피는 면했네요. 칼라시에서는 온 동네 아이들이 형제 자매처럼 살아갑니다. 귀엽죠? 보기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형제가 많은 거 보면은 그 남매가 많은 거 보면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요. 아이들 따라서 마을로 들어가 볼까요? 싶었다. 칼라 씨의 기원은 오랜 연구 대상이었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진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들만의 종교와 언어,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곳의 사람들만이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고 있을 뿐이죠. 싶었다, 봐봐. 싶었다. 칼라시 계곡에는 5천여 명의 칼라시족이 남아있다는데요. 1,700여 명 정도가 사는 여기 범부렛이 마을 규모도 가장 크고 외지인들에게도 우호적인 편입니다.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따서 담근 거라서 하나하나 달고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 이야, 몸 팔리. 이제 이야, 고기 많아. 고기 많아. 아, 고기 많아. 이야, 달. 감 종류네, 감 종류. 이야, 달. 우와, 너무 예쁘게 잘 깠어요. 무사나 얻어먹은 과실들의 이름은 금방 잊어버렸지만 아이들의 눈망울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칼라시 계곡은 풀과 나무가 많이 자라는 땅에 있어서 힌두쿠시 산맥에서도 비교적 사람이 살기 좋은 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산맥 전체에 찾아오는 길고 추운 겨울은 피할 수가 없는데요. 난로 하나로 난방과 요리를 다 하는 마을. 손끝이 좀 여물어진 아이들에겐 겨우내 막중한 임무가 맡겨집니다. 13살 파이즈도 지금 그 임무를 완수 중이죠. 마스트루가 사이 트레자 파라스드리키데 그야 바마우나 라스보그리우데 파도에 라스드리키데 파이진의 굴뚝은 더러워질 새가 없겠습니다. 겨울방학 중인데도 집안일은 꼭꼭 챙겨놓고 나가 논다는 기특한 파이즈. 어머니가 정말 든든해하시겠죠. 굴뚝이 자리한 파이즈네 지붕은 이웃집에겐 마당이 됩니다. 파키스탄 북부 지방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가옥구조인데요. 이 마당은 창고도 됐다가 아이들 놀이터도 됐다가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이렇게 모여서 장작을 패기도 하고요. 잘한다. 구경만 할 수 없어 저도 도끼자루를 넘겨받았는데요.
이번엔 아이들 마음에 좀 든 것 같죠? 되게? 되게 되게. 칭찬이 공짜가 아니었네요. 오케이. 막 자르니까 한번 일 좀 해봐라. 그래서 애들이 큰 통나무를 가지고 왔어요. 애들이 장난스러워요. 일을 잠깐 도와준 게 고마웠는지 아이들이 집 구경을 시켜줍니다.